논문 심사가 끝났다. 결과는 합격. 원고 제출과 서류 제출을 끝으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합격을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요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이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이긴 한데 참으로 부담스럽다. 뚜렷한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강사가 되겠다고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공부해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공부는 아닌 걸 깨달았다. 누구를 가르칠 제목이 되지도 못했다. 주제 파악이 되었다고나 할까? 남 밑에서 일한 세월이 길어서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지는 또 않았다. 내 직업을 찾고 싶다. 그게 뭐냐는 거다. 아직 모르겠는 거지.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남이 좋은 일, 남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내가 가진 재능 중에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좋아야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즐거움만 있는 일은 없다. 뭐든 고락이 함께다.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타인에게 이로울 것의 교집합을 찾으니 중요하다. 일단 현재 직업은 작가이긴 한데 당분간 종이책 출간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내 책 중에 하나가 벌써 서고에 들어가 버렸다. 대출율이 저조하면 책은 서고로 쫓겨난다. 학교 도서관에 내 책이 수서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소장 부적합으로 거부당했다. 수요가 거의 없는 책은 써서 뭐하나 의미 없다라는 생각과 환경에 대한 파괴, 종이 낭비라는 생각에 당분간은 책을 쓰지 않기로 했다. 나의 코스프레 철학 탐구, 코로나19와 함께 한복 코스프레를 사고 읽어준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사의 꿈이 있으면 강의 컨텐츠로 만들니 수순인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 유튜브를 시청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주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재미와 판타지다. 크리에이터가 입담이 좋거나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두 종류였고 특히 크리에이터가 고생, 노력하는 콘텐츠를 사람들은 좋아했다. 또는 사람들에게 판타지를 선사하거나 대리만족을 주거나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많아 팬들이 좋아하는 채널을 볼 수 있었다. 이 판타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그 사람들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특징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석해봤는데 입담은 없다요. 그러면 고생, 노력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다. 또 내가 타인에게 판타지를 선사할 창의력이 있는가? 또 나 자체가 뭔가 매력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무슨 종류에 대한 컨텐츠는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생과 노력과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 그게 뭘까 고민했는데 의상 제작 콘텐츠가 나한테는 가장 유력했다. 그래서 졸업 후 1년 정도는 의상 제작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볼 예정이다. 이 작업은 취미가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도전이다. 나이도 있는데 내 경제 생활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다. 수익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직업인으로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남한테 도움이 되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오직 수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라고 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만들기다. 머리에 있는 계획은 한복 제작 콘텐츠다.
특정 컨셉이나 캐릭터를 선택해서 한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지를 담을 생각이다. 내 유튜브 컨텐츠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한 것은 원작과 동일하게 제작한 캐릭터 의상이었다. 이쪽을 활용해서 컨텐츠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질이 멸렬한 개고생하는 작업 영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원래 남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면 좋은 거다. 내가 개고생하는 컨텐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어떤 작품으로 첫 스타트를 끊을지 고민해봐야 되겠다. 오늘 영상은 끝!